안녕하세요. 프리트 가든입니다. 반가운 택배가 하나 와 있었네요. 이게 뭐냐면요. 지난번에 이제 그 전부자의 다육 사랑님 있으시죠? 이렇게 설명도 잘 하시고, 선생님 같이 아주 줄줄줄 설명을 잘 하시는 전부자의 다육 사랑님께서 전화가 왔어요.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더니,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. 반가운 화분이에요. 어떤 화분이냐면, 대강 조금 듣기는 했어요. 그 루디아 공방의 화분이라고 하는데, 저도 이렇게 조금 풀어보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제가 쫓겨났어요. 한번 지금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살 풀어보겠습니다. 저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. 근데 이제 이게 보내주신 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이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이 안에는 루디아 공방에 화분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. 근데 어떤 화분인지, 네, 잘 몰라요. 두두두두두두두, 짜자자자잔잔. 네, 한번 기대해 보시죠. 네, 이렇게 테이프를 풀었습니다. 뽁뽁이 비닐로 아주 꼼꼼하게 싸셨네요. 두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, 하나가 어떤 건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네, 꼼꼼하게 싸셔가지고, 뽁뽁이 비닐이 아주 많이 쌓여있네요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요 안에 가격도 들어가 있네요. 루디아 공방님의 예, 가격은 2만 원이고요. 숨 쉬는 화분이라고 해가지고, 저도 요거 하나 실은 갖고 있거든요. 좀 요거 비슷한 거. 근데 이제 루디아 건지는 모르겠는데, 숨 쉬는 화분이라고 그래갖고,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게한두개 정도 있어요. 그런데, 이렇게 직접 제가 또 이렇게 선물로 바꿔보니, 아, 너무너무 예쁘고, 설레이네요. 크기는 종이컵으로 봤을 때, 아, 크기는 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. 아주 멋지죠? 예쁘고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10cm, 10cm 정도 될것 같아요.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. 요거는 가격이 한 3만 6천 원 정도 돼 있다고 이렇게 가격이 써 있네요. 예, 이게 꽃무늬 화분이라서 가격이 좀더 나가나 봅니다. 아, 네, 두개다참 예뻐요. 고급져 보이고 우아해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루디아 화분이 꽃무늬 화분도 이렇게 있고요. 꽃무늬와 나뭇잎이 너무 잘 어울리게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꽃무늬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더 나가나 봐요. 요거는 36,000원, 요거는 2만 원 정도 합니다. 요거는 길이는 한 10cm, 12cm 정도 되고요. 요거는 10cm,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크기는 딱 다육이 중간 사이즈 심을 만한 그런 크기고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요거를 여기서 만드신 거래요. 이렇게 보내주시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이 보내주셨는데, 만드신 곳은 토기장이라고 도예공방 루디아 화분이라는 방 루디아 그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. 또 이렇게 예쁜 화분을 전부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도 이 아이들 예쁘게 감상하시고요. 마음에 드시면 여기 토기장이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010-2669-6577이에요. 네, 여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화분들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 보면은 또 더욱더 많은 예쁜 화분들을 보내셨더라고요. 네, 그 화분들 보시고 예쁜 화분이 있으시고 하시면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주 고급지고 숨쉬는 화분이기 때문에 다육이들한테 정말 좋겠죠. 네, 날씨가 추워져서 그러나 또 목이 잠기네요.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이만 마치겠고요. 루디아 화분
이라는 곳으로 연락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